시관이는 어디 앉고 싶어? 나는 최강야구 특집할 때 호동이 그 애교가 장안의 하지였어. 음? 정말 많은 인기를 얻어가지고. 장난 아니다. 얘는 후배 확. 괜찮았어? 나는 오늘 호동이랑 떨어질 수 없어. 호동이 너무 좋겠다. 난 너 옆에 앉고 싶다. 뿌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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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뿌. 호동이 효과가 힘들구나. 개탔네. 나 호동이 옆에. 아니 김성훈 감독님한테 이렇게 뽀뽀 한번 해봤어? 아 그럼 바로 이러실 것 같은데. 놀고 자빠졌네. 놀고 자빠졌네. 바로 그러실 것 같아. 최범이는? 나도 예체능 또 체육인 후배잖아. 그래서 나도 호동이가 그 싸우는 거 호동이랑. 진짜 호동이 오늘 너무 좋겠다. 호동이는 아니, 나는 처지. 너무 다정하게 잘 챙겨줬어. 아니 장훈이도 장훈이도 최동 최동인데. 괜찮아. 오늘만은 뭐 체육 선배 안 해도 되니까 니네 원하는 대로 호동이한테 가. 장훈이. 아 근데 니네 체육 완전 초심 다 잃었잖아. 왜? 왜? 아니 태범이도 얼마 전에 어디 가서 빙상 다시 하라 그러면 추워서 안 할 거라 그래. 추워. 진짜? 그러니까 희관이는 라이벌 팀 LG 트윈스 옷 입고 응원했잖아 너. 왜 LG 트윈스는 무적 LG구나 하는 걸 느꼈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 먹고 살려면 LG 트윈스 유니폼도 입어야지. 나는 은퇴하고 나서 잔학기가 됐어. 돈만 들어오면 어디든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니 너는 그래도 두산의 상징이잖아. 두산? 두산의 상징이어도 이 프로야구의 인기를 위해서는 그래. 어느 팀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저 마음이다 그럼. 야 근데 태범이 진짜 다시 태어나면 안 할 거야? 나도 사람이야. 감기 몸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사실. 두산에 진짜 얼음 빙수도 안 돼. 너 여기다 메모 입고 메모 입고 너무 추위를 많이 타. 죽어도 못해. 아 추운 게 너무 싫어. 못해 안 돼. 안 돼.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아 와. 너 어떻게 누가 안 줘 그럼? 아니 근데 그러면 내가. 보통이 유행을 낼 테니까 유행 아닌 건 맞춰 봐. 유행 아닌 거. 우리 둘 중에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니야. 요즘 다 유행어 안 돼가지고. 아니, 왜냐면 너무 많죠. 이게 안뜬게 진짜 안 어려운 게 안 뜬 게 많아. 매주 뭘 하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1번. 자, 2번. 황치뿡. 황치뿡. 2번 황치뿡. 3번. 화가 나 있어. 시. 야, 근데 호동이 너 얼굴 빨개지는 거야? 3번이 싫어고 4번은? 4번은? 삐삐! 이거 아닌 것은? 나 알 것 같아. 정답. 자. 유연된 게 이건 있어? 이건 먼저. 나? 아니, 3번. 아, 나도 3번 같은데? 근데 태범아, 3번이 뭐였지? 3번 뭐야? 싫어. 그것도 모르고 싫어. 희관이네. 희관이 하나 골라야 돼. 나 1번. 여기가 들어갔어 지금. 호동아. 나 빈자리 너무 빈자리. 아니 이것도 나쁘지 않다. 야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이게 나. 하나 남았네. 자 아니 그럼 유인이는? 유인이 예뻐. 나는 같이 안고 싶은 사람 있어. 근데 사실 지금 짝이 있네. 진호야 안 돼. 누구야? 나는 사실 장훈이 개인 카드를 받은 사람이야. 아니 개인카드? 나는 안 찍어. 넌 좀 이따 새로 발급해. 아니 개인카드를? 개인카드? 근데 나 이게 벌써 진 거 같은데? 아니 뭔 얘기야 이게? 개카? 둘이 친해? 이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나랑 수근이랑 우리 보살할 때 예전에 유인이가 방송 이제 처음으로 거기를 나온 거야. 진짜 우민을 들고. 3년 전. 또 운동하는 후배니까 가서 맛있는 거 가서 좀 고기랑 좀 먹고 가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카드를 줬지. 와, 가위 준 거야? 수근이는 뭐 줬어? 얘는 말을 안 한다니까. 식당 알려줬어. 제일 중요하네. 맞지, 중요하다. 그래서 유인이 아니, 저기 앉고 싶어? 예원이랑 싸우겠다는 얘긴데. 예원이랑 야, 너 싸울 수 있어? 예원이 역찰이야. 성격 장난 아니야. 나 싸움 못해. 아 장훈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성격 장난 아니야. 유인이는 물 속에서 강하고 예원이는 물가에서 강해.
장훈이가 잘못된 때니까. 장훈이가 퀴즈니까. 장훈이 퀴즈. 자, 그러면 장훈이 퀴즈. 내 허리 사이즈는 과연 뭔지. 허리 사이즈. 허리 사이즈. 더 가까운 사람이 정답으로 간주할게. 몇 인치? 허리 맞춰봐야 되는 거 아니야? 몇 인치? 일어나, 일어나. 맞춰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앉는 건 좀 그렇고 그냥 봐. 안아봐. 그럼 내가 안아봐도 돼? 어, 넌 봐. 넌 돼. 나도 안아봐도 돼? 누나 될 것 같아. 누나 될 것 같아. 야, 누나라니. 야, 누나라니. 이게 아니야? 안아는 거야. 우리 친구잖아. 어, 누나. 뭐야, 우리는 왜 다른 데인데? 해봐. 그래, 저기. 생일이지마. 와, 용문산 은행나무처럼 안아봐. 그래, 야. 은행나무. 용문산 은행나무. 그래. 와, 용문산 은행나무 진짜 꼬드라고. 아, 최고지. 어때, 어때? 생각보다 얇아. 이거 줄거. 배 없어. 장훈이 날씬해. 말랐어. 센티미터로 얘기해야 돼. 참고로, 인치. 인치로. 인치. 참고로 호동이가 몇인지 얘기해줘. 맞다. 호동이가 40인가? 발이라고. 호동이 날씬한데? 40. 40? 40? 40이라고? 먼저? 그렇죠? 어. 같이? 먼저? 겹치면 같이? 아, 아니, 아니, 먼저. 먼저, 37. 37. 37. 34. 34? 34는 좀 나와. 여광. 뼈대가 안 돼, 뼈대가. 40은 유예가. 내가 봤을 때 유인이가 서재훈이랑 짝하기 쉽다. 우와. 41. 우리 예원이야? 예원이랑 아깝잖아. 승! 아니, 아무리 이게 배가 없어도 뼈가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래, 맞아. 그럼 나 빈자리 가서 아무데나 앉으면 되나? 짝꿍 없는 사람들 옆에 가면 안 되나? 상민이도 있어, 상민이. 여기. 유인아. 저 죄송한데 표 좀 볼 수 있어요? 표 확인할 수 있어요? 표 있어요! 아, 표 사서 왔어요, 나도. 입성 아니야, 입성. 입성이야, 이거 뭐야. 입성이야, 입성. 아, 표 있다고요. 어쩐지 아까부터 이랬어. 무임승차 아니야, 무임승차? 부장님, 불법으로 탄 것 같은데요? 보여줘요. 표 진짜 표 있어요, 나. 보여달라, 말만 하지 말고. 아, 요새, 요새 이렇게. 어, 그거 있잖아요. 아, 입성이네. 아, 입성이 정도야. 입성이야, 입성. 입성이야, 입성. 아, 저는 올 때까지 안 듣게요. 아, 유인이 갔네. 여기 유인이 어디인지. 아, 여기 3호차인데 왜 2호차? 2호차로 찾아. 유인아. 아, 입성이야? 이거라고 해야 되지. 상민이 여기 앉아. 응. 어? 나는 경훈이 옆에 앉아. 울고 돌아 제 짝을 만났구나, 유인이가. 와.